요즘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논란이 되고 있어?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일주일 정도 내가 대한민국 비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야. 백두산 기도 좀 갔다 왔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뱀띠로 알고 있는데 뭐 고소 고발 뭐 기소 그런 게 된 거예요? 네네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. 뭐 조소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겠지만 큰 건 없을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운은 나쁘지 않나? 운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 집권당에서 아니면 현 정권에서 흠집을 내야만 자기네가 사니까 이제는 대통령까지 전 대통령까지 흔드는 거지. 이 시간이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미스하니까. 아 미스다. 가만히 두겠어. 지금 현 대통령 중에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정권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오래 가겠어. 거기서 어찌됐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흔들고 뭐 민주당을 흠집내려면은 전 대통령 흔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흔들다가 안 되니까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는 건데 글쎄 그렇게 큰 건 없을 것 같아. 뭐 조서 정도야 받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이상의 건 없을 것 같아. 문재인 대통령님의 운이 나쁘지 않아.